이번 영상에서는 캐릭터를 그리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릭터의 실사 얼굴에서 만화적 표현, 즉 데포르메가 적용된 형태입니다. 코가 작거나 입이나 눈이 크거나 한 형태이죠. 캐릭터와 실제 사람 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의할 것은 캐릭터를 그려낼 때 캐릭터에서 괴리감이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괴리감은 실제 알고 있는 것과 다른 형태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괴리감이 안 느껴지기 위해 중요한 점은 캐릭터를 표현할 때 어느 정도 캐릭터에서 실제 사람의 특징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캐릭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실제 사람의 특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눈, 코, 입의 입체감입니다. 이목구비의 입체감이 캐릭터에서 빠지게 된다면 생각보다 어색한 그림이 나오게 되죠. 캐릭터에 표현해주면 좋은 부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의 입체감입니다. 아무리 캐릭터의 눈이 커지더라도 실제 사람과 같은 입체적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홍채의 형태, 눈꺼풀의 두께감, 얼굴이 돌아갈 때의 느낌은 캐릭터나 실제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죠. 역시 여기서 중요해지는 것은 입체적인 표현인데요. 입체적인 표현을 다양한 각도에서 손쉽게 표현하기 위해선 도형화를 거쳐 표현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각 부위를 자신이 표현 가능한 가장 단순한 도형으로 만드는 것이죠. 코를 예로 들겠습니다. 새의 불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코의 형태 그대로를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도형으로 표현하고 그 위에 알맞는 형태의 코를 표현하는 게 유리하죠.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발굽 위를 풍선 6개가 두르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이렇게 표현한다면 달라지는 각도에 따라 비교적 간단하게 입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목구비가 들어간 틀을 만드는 것이겠죠. 얼굴의 형태가 있어야 이목구비가 알맞게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얼굴의 가이드라인을 그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을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그리듯 십자선을 그립니다. 세로 길게 내려온 선을 중심으로 원을 4등분합니다. 이 부분이 눈썹이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가로선의 아래쪽을 균일하게 등분해줍니다. 이 가로선이 눈이 들어갈 위치입니다. 그리고 눈썹의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길게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삼각형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성인과 남성에 가까운 얼굴 형태를 띠고 짧아질수록 아이와 여성에 가까운 얼굴 형태를 가져갑니다. 가이드라인을 그렸으면 그 위에 초벌을 해줍니다. 눈과 눈 사이에 눈 하나가 들어갈 만큼의 거리를 두고 스케치를 진행하고 코를 그려주며 눈썹과 코 라인에 따라가 귀를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입을 그리며 입 부근에서 가로선을 길게 그려 턱이 꺾이는 부분을 정해줍니다. 이러면 비교적 쉽게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을 이용하면 다양한 각도로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용이합니다. 자신의 스타일 혹은 캐릭터의 스타일에 따라 이목구비나 얼굴 형태를 늘리거나 줄이면서 표현하고자 했던 캐릭터를 알맞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캐릭터를 그릴 때 현실과 괴리감이 느껴지면 안 된다는 것은 감상자가 아무리 만화적 표현이 들어간 캐릭터라도 캐릭터로 하여금 현실과 비슷하기를 바라는 기대감과 보다 쉽게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캐릭터에서 괴리감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어느 정도 실제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다 쉽게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캐릭터를 표현하기를 바라며 캐릭터 그리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